오늘의 말말말 12월 21일 리플 글로벌 탑 500 기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 글로벌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포춘 성장 글로벌 상위 500위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IBM, 비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아이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청신호. WSJ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기관 투자자를 목표로 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조만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아이스 산화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는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최초의 선물 계약을 출시할 예정이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벡트는 당초 12월 12일로 계획했던 선물 출시를 내년 1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캐시 초강세. 중마이닝 풀 CEO, BCH, 자체 역량으로 크레이그 라이트 방해, 극복. 비트코인 캐시의 강세가 지속되며 6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BTC, 탑 최고 경영자 장조열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SV 진영 대표,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의 진영에서 채굴한 BCH를 채굴, 즉시 팔아치웠음에도 BCH는 여전히 BSV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ABC 진영 비트메인의 2018년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만약 BCH와 BSV 보유량의 변동이 없다면 이는 BCH가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SV 진영의 방해를 견뎌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란 노이너 65억 달러 규모 테더 거래량 신규 자본 유입 지표. 미국 금융 및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레이더 프로그램 진행자 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란 노이너가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침체기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오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거래량은 2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테더의 65억 달러 규모 거래량은 신규 자본 진입의 지표라고 밝혔다. 다이어, 아이코 프로젝트들 12월 들어 약 40만 이더리움 현금화.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 다이어가 100개 아이코 프로젝트의 이더리움 지갑 취소를 모니터링한 데이터에 따르면 ETH 가격이 연초와 비교해 85% 가까이 하락하며 아이코 프로젝트 측의 보유 ETH 현금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들어 아이코 프로젝트 측이 현금화한 이더리움은 총 39만 848 ETH로 연중 최고치다. 코일리더스 구독과 좋아요.